사도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두 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만 그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율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사 그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신적인 권위로 그를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란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왜 왔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설교를 듣는 설교가 아니라 생각하는 설교. 다시 말하면 목사가 본문을 읽어주면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은 시들을 접했잖아요. 국어 시간에. 시를 읽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선생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이 시에 담긴 이 시인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뭐 그냥 시만 그냥 줄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를 가만히 의미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또 뭐 여러 가지 500년 도읍지를 필마라더니 선천이 의뢰되어 인걸이 간 거 없네. 어째 뭐 태평녀들이 꿈이던가 하노라. 이런 시도를 읽으면서 이 시에 담긴 그런 의미,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초신자 때는 그냥 들었어요. 계속 듣기만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지난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의미를 주시려고 이 시간 나에게 주셨는가. 각자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연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란 무엇인가? 이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세상과 분리시킨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방식.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특별히 보낸 자들이고, 성도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면 세상과 완전히 등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도 옛날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뭐 거룩주의잖아요. 오늘날은 뭐 거룩파, 아주 거룩주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 율법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을 따지면 비즈니스맨들.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SNF파라고 있었죠. 그 SNF파는 완전히 금욕주의자예요. 그 SNF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완전히 SNF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들에서 메뚜기 콩과 메뚜기 석청 꿀을 먹고 살았어요. 밥을 일절 안 먹고 오로지 꿀, 석청, 그 돌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자연산 꿀과 메뚜기를 먹었다. 메뚜기 콩을 먹었다랍니다.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 콩을 먹고 살은 그런 사람, 완전히 금욕주의예요.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오로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금욕주의자였어요. 오늘날도 많은 그 종교들은 금욕주의자들도 있어요. 근데 종교마다 다 이 달라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면 금욕주의가 허용 어떤 것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러면 금욕주의냐 아니냐? 그것이 옛날에 SNF파처럼 정말 거룩을 부르짖고 오로지 따로 분리돼서
세상과 분리돼서 따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불교에도 금욕주의가 있어요. 불교에도 오로지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도를 닦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로지 산나물과 솔잎가루와 그저 그런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도가 사상을 전하는 중국의 그 도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일종의 산에다가 집을 짓고 따로 분리돼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럼 어떤 것이냐?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된 성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분리시킨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은 정말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가만히 말씀을 준비한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과학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숭상하는 시대예요. 진리보다는 오히려 과학을 더 숭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나오니까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666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진리는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의지해요. 이젠 예배도 컴퓨터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요, 교회 안 가요. 왜? 컴퓨터에만 틀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요. 그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 이미 진리를 압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고 누르고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앞으로 4, 5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시대도 다 지나고 4, 50대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것이. 왜요? 다 컴퓨터로.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그래서 항상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 아 그걸 인해서 전도도 되겠지요.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자들을 얼마나 게으르게 만드는지 영적인 얼마나 게으름댕이들을 만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이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배드리러 가자면 아 이 컴퓨터 앞에 틀면 다 뭐 온갖 아주 유명한 설교인들이 다 뜨는데 뭘 돌아갑니까? 거기 설교 들으면 되지 라고들 대답을 해요. 지금 왜 기독교인이 주는지 아십니까? 테레비만 틀으면 기독교 방송, 라디오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밥이 없을 때는 밥이 음식이 귀중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음식 귀중한 줄 아세요? 버릴 거 막 버리고 쓰레기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립니까?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중했어요. 그때는.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테레비, 뭐 컴퓨터, 뭐 라디오 어디고 들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넘쳐 흘러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에이 그거 들어봐도 별거 저거 들어봐도 별거 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네 라고 무시하고 말. 하나님이 언제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기독교 신자들도 보면 테레비에 컴퓨터에 어떤 목사님, 테레비에 어떤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 저기. 그러면서 당신의 교회 목사 말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한 줄을, 금보다 귀하고 진저보다 귀한 줄을 모릅니다. 왜? 너무 많이 흘러 넘치고 있으니까. 바로 성도들이란 무슨 말씀이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란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을 바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금욕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분리해야 되게 세상과 떨어져 살자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죠. 산으로 들어가야죠. 모두 다 버려야 되죠. 근데 성도란 바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로부터 분리시킨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변한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 성도들이란 holy people이잖아요. holy people.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지칭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불세의 사람도 분리시킨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거기서 나오라! 또 에레미야서도 내 백성아,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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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돼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성도들 성도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다 나온다 성도입니까? Church member. 그렇죠? 교인도 있고 성도. 성도는 뭐 영어로 세인트잖아요. 그죠? 처치 멤버와 세인트는 달라요.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이제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와 교인, 그 무조건 다 성도들이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가 성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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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신자도 성도님, 다 성도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인이란 말 아십니까? 도인, 도를 닦은 사람. 도인이란 바로 여러분 그 도에 대해서 이번 제가 뭐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길게 설교를 못 하겠지만은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의 그 도덕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쓴 도덕경이 중국의 경전이죠. 그 도덕경을 깨달은 자들을, 그 도덕경을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말씀을 깨닫고 변화돼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요? 성도 또는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화된 자,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은 바로 성도라고 그래요. 왜 세상에서 도를 닦은 자들은 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닦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바로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허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허리에 있었다고요.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와 결혼한 그분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신하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를 못해.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을 영으로 난 자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때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한다.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한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영으로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산다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해요.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없이하고 재버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기도라면 아직 아들, 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독교도 보면 침례교 분들을 보면 침례교했던 분들 보면 목사님들 절대 아버지라고 안 하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님들 제가 1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항상 주여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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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그렇지? 아버지라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라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이 아니죠. 아직도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 사이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아직도 우린 율법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과 신분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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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면 아직 내가 아버지의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입 벌릴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아직도 주여, 주여, 그런다면 주님과 나는 아직 아버지와 하나님 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라는 의식이 되는 것이. 여러분. 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 before creation입니다.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고 그래. 우리 인생들은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만 당신이 영생이 무엇이야? 그러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언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야? 지금부터?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생이라 하면 영원히 사는 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전에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생이란 단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잘못 믿는. 영생을 자꾸 영생, 영생, 영생 해봐. 영생, 영생 받았네. 영생 받았네. 영생 받은 게 뭐예요, 영생?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 그러면 사람은 죽지 않는가? 여러분, 죽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한 번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한 번 태어나 한 번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다시 죽는 부활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또다시 죽음을 맛봐야 되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은 모두 부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관해서 우리는 영생의 기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나라로 받았잖아요. 영생을 상급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죽음이 두렵거나 이것이 아직도 죽음이 내게 어떤 아무런 감각이 없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영생의 기업을 바로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없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지는 건 다만 우리의 육체도 죽으면 원소화돼서 각자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건 돌아가서 될 뿐이지 변화되는 것뿐이지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내가 말씀드렸죠. 에녹서에 보면 영혼은 뭐라고요?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람은 바로 우리의 숨을 얘기,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죠. 입김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땅의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영생의 기업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지옥이 따로 있다 생각하십니까?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은 바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왔지요. 여러분 태어났지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째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제 죽을 때 60대면 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해야 되고 또 죽을 때쯤 두려워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세상에 죽는 자도 여러 가지죠. 물에 빠져 죽는 자, 불에 타 죽는 자, 폭탄에 죽는 자, 총으로 죽는 자, 칼에 찔려 죽는 자 온갖 형태로 사람들이 죽음을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아사지경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굶어 죽는 나라도 있어요. 이 미국은 먹을 것 풍부하지만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서 30대만 되면 다들 죽고 말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불쌍한 지역들이 가엾은 민생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도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갔다 온 분이 있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뭐 지옥도 층층이 있더래요. 여러 층이 있는데 뭐 한 어떤 층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덜 지은 사람, 지옥도 여러 가지 층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장 밑에 지옥은 뭐더냐? 가장 밑에 지옥은 가보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래, 이 땅에서 그 남자들을 유혹한 율락 여성들이 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양반 지옥도 자세기도 보고 왔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실까요? 이제 내가 달력을 다 간 후에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내게 남아있었구나. 나는 그것을 받게 이 길을 달려왔고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받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이 인생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과 병과 질병과 기근과 아픔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다시 없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영생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힘차게 힘차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가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은 많은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큰 구렁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길에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받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훈련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훈련 받고 싶다. 천만에. 군인에서 훈련 안 받고 탈영한 뭐 탈영병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도 안 받고 탈영하게 되면 탈영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그 받아들이기를 힘들게 받아들여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반쪽짜리 인생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숙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영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영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바로 미숙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또 드리다가 또 맡겼어요. 오늘 성도들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신령한 복의 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신 거예요. 물론 이 복에 대해서는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과 수요일날에 그 육신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하나의 백성들에게 주게. 이것은 뭐냐면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은총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고 또한 계시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악인과 인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들 모두가 살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뭘 축복해 주시고,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저들이 뭘 원하는지 기도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만을 구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죠, 젖죠, 우유죠, 우유죠 똑같은 거죠. 이제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낼까요?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심을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걱정, 고통을 당하도 주님을 위한 고통,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문안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바로 카리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 값 없이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무 값 없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여기 김절사님에게 밥을 한번 샀습니다. 밥. 사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또 김절사님, 아, 내가 그도 먹었으니 내가 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은혜야 아니에요? 그건 은혜 주고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걸 되돌려 받는다면 그건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에요. 또한 평강이라는 것은 에일에는 이거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비롯된 말로서 이는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권해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이런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는 되시에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께서 하늘의 안에 이것만 하고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간직하셨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들어서 전치사 인,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할 거죠. 여기서 보면 세 번이나 계속해서 한 구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인이라는 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들에게 붙은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부부 일신 동체라고 그래요. 왜 부부가 일신 동체예요? 일신 동체. 이런 부부가 사는 동안에 일심동체 맞아요. 그거 사실 뭐 한 몸 한 뜻으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몸이 아니고 두 몸이 되고 한 뜻이 아니고 두 뜻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녕, 굿바이 하고 헤어지는 거죠. 한 몸 한 뜻이 될 때 그래도 싸우면서도 끝까지 인생을 사는 거지만 두 몸 두 뜻이 될 때는 안녕, 굿바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다는 것은, 안에 있다는 것은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아프나 어떤 것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in Chri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늘에 속한, 이건 뭐예요? Entois Epraniois라요. 이건 하늘 안에 있는, 영원전부터 하늘에 간직하셨던 특별한 축복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복으로. 이것은 엔율로기아요. 엔율로기아. 복 안에서, 축복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안에 간직했던, 영원전부터 하늘 안에, 천국 안에 간직하셨던 신령한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 말씀만 더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복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24절 26절 꼭 이 말씀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디 가시든지 그 집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말씀 읽어주세요. 잘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전화할 때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자녀들에게도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고 뜻을 내게 향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사 언제나 내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했다가 가는 것마다 발길 닿는 것마다 이 인사를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가정에는 얼마나 복이 넘칠까 하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언제나 평강의 축복을 항상 베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